안녕, 난 김혜림 양의 인생 실화를 거짓없이 들려주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 김대중이라고 해. 오늘은 김혜림 양이 글로벌 가구판 매점 이케아에서 진상을 피운 따끈따끈한 최신설을 풀어볼까 하는데 바로 시작한다. 때는 지난달 어느 토요일 평소와 같이 저녁 섰다 치다 다 꼴고 다음날 1시까지 조직에 자고 있던 김혜림 양은 보다 못한 자신의 애완견 체리에게 대갈통을 맞으며 일어나게 되는데 속으론 아우 씨발 이제 하다 하다 토이푸들 새끼도 날 무시하네 하며 일어난 예림이는 할 수 없이 산책을 가주기 위해 수납장에서 양말을 꺼내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예림이 집에 있는 수납장이 너무 오래되어버려 대중이 같이 한쪽 다리를 쩔뚝거리며 오지게 안 다치는 것이었다. 열받은 예림이는 에라 시발년아 너까지 나를 무시하냐며 샷건을 치게 되는데 갑자기 수납장에 달려있던 거울이 툭 하고 떨어지며 예림이 대갈통에 박 하고 찍히게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다음날 일어나게 된 예림이는 일단 수납장부터 바꿔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는데 그래서 평소 이케아 매니아였던 김혜림 양은 이케아에서 수납장을 찾게 되는데 참고로 이케아 VIP인 김혜림 양의 구매 내역을 잠시 살펴보자면 이케아 김치 볶음밥 5회, 통등심돈 가스 3회, 연합 블랙필의 2회 식사와 이케아 연필 3타스 도난의 화려한 전적을 자랑했었다. 그러한 김혜림 양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부산에 있는 이케아에 도착하게 되었고 수납장 코너에서 딱 마음에 드는 수납장을 골라 집으로 가져가려 하였는데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가려 하니 포장이 분해가 되어 있는 셀프 조립 시스템이었던 것이었다. 이케아에서 밥이나 처먹으러 와봤지 조립을 해야 하는 걸 몰랐던 예림이는 조립 서비스를 신청하려 하였는데 시발 조립 서비스가 5만원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다. 돈도 아깝고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집으로 물건을 가지고 온 예림이는 차분히 조립을 시작하였으나 초등학교 5학년 수학과정인 정육면체의 전개도에 대해 아직도 이해 못한 예림이에겐 너무 어려운 설명서였던 것이었다. 그래서 미신여가 명과 함께 장장 3시간에 걸친 대장정에 돌입하여 조립을 완성하게 되었는데 시발 이것도 세부마냥 끼익끼익거리며 문 닫힐 때마다 까마귀 소리를 쳐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졸라 맘에 안든 찰나에 마지막 뒷판이 부러진 걸 발견한 예림이는 아싸 이걸 인질 삼아 반품을 신청해야겠다 생각하고 고객센터에 냅다 전화를 걸었는데 직원이 받자 말자 부러진 곳에 사진을 찍어달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무조건 반품을 받아내겠다는 일념으로 졸라 치명적인 손상인 척 최대한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는데 잠시 후 상담원은 목소리를 졸라게 깔더니 고객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속으로 예림이는 지발 반품 안 해주려고 별... 그래도 늘어나 보자고 말해보세요 라고 하였는데 잠시 대기하자 전화가 착신되며 좀 더 높아 보이는 담당자가 전화를 받더니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엄청난 말을 내뱉는 것이었다. 그 상담원은 손상된 걸 확인하였으니 제품값의 70%를 할인을 해드릴 테니 괜찮으시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였고 머릿속으로 짱구를 굴려본 예림이는 70%라면 이걸 17,000원에 사는 꼴인데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 완전 개이득이라며 바로 고를 하였고 전화를 끊을 때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라고 통화를 종료하며 이케아 본사가 있는 스웨덴 쪽으로 근절을 하며 대한민국의 가구업계의 미래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해보았다는 가슴 아픈 고객 만족 스토리였던 것이었다. 그럼 김혜림 양의 양심 안에 있는 나 김대중이 다음에 또 보자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